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또 그분이 참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하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깊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능히 이기고 또 이 세상이 타락되어서 또 도덕성도 타락되고 또 먼저 자기만 사랑하고 또 자기의 재물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재물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있는 것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물질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벌었다 해서 내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라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 자꾸 사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것만 자꾸 사랑하다 보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굉장히 우월성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스스로 남을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울 때도 자기 자랑과 자기 가식으로 남을 도우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걸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망령된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세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한답니다. 사람의 심령이 굳어지고 감사의 조건도 없어지고 정말 감사가 되는 걸 잘 모르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이웃의 친절한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무중하고 악한 사람으로 돌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품은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처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 안에서 악한 것들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뿌리받고 다 없애버리고 더러운 것들에서 깨끗함으로 우리가 변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하려 하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 제물로 내놓으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 본을 우리가 지키고 그 본을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형제의 사랑처럼 또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본성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모든 순종하신 그 행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에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들, 악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에 속한 이단들에게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됩니다. 서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여러 사탄 마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져서 서로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진리에 다른 종교로 가도록 유인하고 그들을 선포하려고 사단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 이단보다 더 우리가 민첩하고 더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능력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